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침해에 대한 교직사회의 분노가 들끓으면서 현장 교사들이 그간 겪었던 고충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원 노조 등이 개설한 웹사이트에는 과도한 학부모 요구사항부터 폭언, 폭행까지 그간 교사들이 겪은 교권 침해 사례들이 수천 건 올라와 있다고 밝혔는데요. A교사는 받아쓰기 지도를 하면서 틀린 문제에 빗금을 쳤다가 아이가 마음 상하지 않도록 빗금 대신 별 표시를 하라는 학부모의 항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비슷하게 느끼는 학부모가 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틀린 문제에 별 표시를 원하는 학부모는 연락을 달라고 알림장에 글을 올렸더니 또다시 해당 학부모의 항의가 이어졌는데 교사가 본인을 표적 삼아 알림장을 올렸다며 교장실로 찾아와 소리를 질렀다고 밝혔습니다. B교사는 원격 수업 기간 한 학생이 계속 수업에 참여하지 않자 학부모에게 연락했지만 학부모는 B교사에 모닝콜을 해 아이를 깨워달라고 했으며 교사가 거절하자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학부모의 요구사항 가운데는 자기 자녀에게 더 큰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도 있었지만 병원 진료, 모닝콜, 교사가 직접 깎은 과일이나 직접 끓인 죽 등 음식 제공, 결석 후 출석 인정 등 비합리적인 요구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 교사는 우리 반 학부모는 내가 자신 아이의 하인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라며 울분 섞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교육부도 이처럼 현장 교사들이 학부모로부터 겪는 과도한 요구와 폭언, 폭행이 더 심각해지는 것에 대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으며 교사와 학부모 간의 대면은 물론 전화나 SNS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소통 방식을 어떻게 개선하면 조금이라도 교권 침해를 막을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